네, 이어서 남자 중등부 100m 결승전 경기입니다. 하지 말아. 1레인 시흥중학교 강민준 선수가 나섭니다. 2레인 전남체육중학교 김모아 선수입니다. 3레인 월배중학교 정준우 선수입니다. 4레인 전북 1위동종 최명진 선수가 출격합니다. 5레인 안양중학교 서혜준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요. 6레인 인천 남중 정혜준 선수입니다. 7레인에서는 대구체육중학교 우인채 선수가 출전합니다. 마지막 8레인 천호중학교 권태준 선수가 나섭니다. 모두 8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남자 중등부 100m. 이 육상의 꽃이라고 불리는 100m의 최강자를 가리는 경기. 중학생 인간 탄환을 겨루는 경기입니다. 자, 특히 3레인의 월배중학교 정준우 선수, 이 월벤저스의 일원으로서 남중 최강 월배 중에 한 축이 되었던 선수였고, 또 4레인의 최명진 역시 작년 부상에서 돌아 올해 반전을 노립니다. 100m 남자 최강자를 겨루는 경기. 출발합니다. 자, 지금 4레인의 최명진 빠릅니다. 최명진 치고 나옵니다. 빠른 속도 압도적입니다. 최명진 엄청난 스피드. 최명진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와, 전북 1위 동주대 최명진 엄청난 스피드를 보여주며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자, 지금 시작부터 빠르게 치고 나왔던 최명진 선수인데요. 초반부터 빠르게 치고 나왔던 최명진, 이 좋은 흐름을 중반과 막판까지 계속해서 이어주면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최명진의 압도적이었던 레이스. 자, 그리고 기록이 나왔는데 10초 96. 10초 96이면 대회 신기록입니다. 최명진 이렇게 대회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안양중학교의 서혜준이 그 뒤를 이었고요. 인천남중의 정혜준은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10초 96. 최명진 선수가 대회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작성하며 남자 중등부 100m 결승전의 주인공이 됩니다.